뭘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너한테. 뭐 말이 막 지나가. 사실은 뭐 그리고 내가 읽었던 역사책 그냥 전부 이상한 만화책일 뿐이야. 그리고 역사 영화들 그건 그냥 애니야. 진짜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때 폰 고친다고 바쁘다고 했을 때 난 그냥 잠 못 입고 얼린 요구트를 먹으면서. 그리고 에피스, 난 그저 너에게 좀 어필하고 싶었던 뿐이야. 너가 날 덕후 같은 여자라고, 패배자가 아니라고, 멋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주길 바랬을 뿐이야. 알피스 언다인, 난 너가 정말 멋지다 생각해. 그래 알피스. 쉿, 오줌 나오겠다. 며칠? 알피스, 난 너도 멋지다고 생각해. 그래,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 네가 말한 대부분은 내게 아무 상관도 없어. 네가 애들 만화를 보든 역사책을 읽든 아무 신경 안 써. 나한테는 그런 거 전부 다 덕질로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네가 열정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이야. 그게 뭐든 난 아무 신경 안 써. 그런 건 너나 신경 써. 100% 최고 출력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 없어. 네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참고로 지금 말하는 왼쪽에 있는 분은 여자입니다. 오른쪽에도 여자. 둘 다 여자. 알피스, 네가 너 자신에게 만족하고 행복해하면 좋겠어. 마침 내가 그런 너에게 딱 맞는 훈련을 알고 있지. 언다인, 너, 나, 날 훈련시켜줄 거야. 뭐? 내가? 뭐야? 아니, 파피루스 시킬 거야. 뼈다귀를 흔들어라. 우리는 짱이라고 외치며 조깅 100바퀴를 도는 거야. 준비됐어? 타이머 켤게. 언다인, 최선을 다할게. 세상에, 그냥 농담이었겠지, 그렇지? 그 애니들, 그 만화책들, 그래도 진짜인 건 맞지? 맞지? 애니는 진짜지, 그렇지? 충격 먹었다 말하고. 애니는 사실이 아니야! 아, 너무 잔혹한 거 아닙니까? 아, 사실이야 말해줘? 마무님의 선택입니다. 원피스는 존재한다! 그래, 행복하게 살게 하자. 알고 있었어. 거대한 검, 마법 공주님들, 내가 간다! 알피스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 내가 하려던 말을 똑바로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사정은 이제야 좀 풀린 것 같네. 그래, 난 빨리 쟤들 따라잡으러 가야겠다. 나중에 봐. 오케이. 아, 진짜 밤에 이런 드립하기 힘든데 진짜. 뭔 드립이요? 어? 뭔 드립이요? 아니 뭐 계속 뭐 좋아해 막 이러니까. 부모님도 계시는데. 아, 뭐 저번 거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살려줘 엄마 아빠보단. 그래. 그거보단 낫지. 하필이면 대사 중에 살려줘 엄마 아빠가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찾아왔잖아. 아들아 무슨 일이야?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진 않고 막 문 열고 옆에 있었어. 네. 부모님이 솔직히 순간 흠칫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하세요, 오른쪽. 오케이. 그게 너무 리얼했나 봐. 그 조회수 만 명이 넘었잖아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너무 리얼했어. 아, 여기 거기 나왔던 저거네. 따르릉. 반가워.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믿겠는가? 파피루스야, 네 친한 친구. 알피스랑 오늘 트레이닝은 일찍 마쳤어. 아주 일찍. 이제 얘랑 알피스랑 바람이 나는 거지. 아, 미친. 아,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봐, 집에 보냈대잖아. 데려다 줬대잖아. 아, 아주 집에. 아, 이제 말 더듬는다. 막 데려다 주고. 강렬하면서도 별 이유는 없는데. 강렬했대잖아. 아, 제발. 네가 거기 가봐야 할 것 같아. 이거 봐, 신경 쓰는 거 봐, 알피스. 아, 거기 알피스의 실험실 집에. 그냥 예감이 좋아서 그래. 안녕. 아, 이제 알피스의 연구실로 또 갑시다. 자기의 데이트들의 나를 계속 쓰네.
아 고맙습니다 언더팬 센즈님. 너 어디로 가죠? 오른쪽 계속? 네 아니, 오른쪽에서 밑으로 스노우딘인가? 한랜 들어가야죠. 아니 한랜드 있나? 아 맞다 아이피스 저거지? 네 한랜드 간거죠 지금? 네 오케이. 자 이제 진엔딩 루트를 탄겁니다. 아 진짜 진엔딩을 하려면 저거 다 봤었어야 됐어? 네 그러니까 이스터에그가 아니라? 네 어 완전 다른 게임 하는 느낌이죠? 일단 애들이 살아있으니까 일단 숨을 쉬잖아. 네 그 점에선 좀 크죠 차이가. 그리고 우리 내일 이제 다 죽이겠지. 슬프네요. 자 오른쪽으로 최대한 내일은 조금 약간 좀 무섭게 죽이자 더빙한테. 무섭게요? 어 무섭게 죽인다는 게 대체 어떻게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면서 웃자고 막 서로 막. 아 그러니까 1킬 할 때마다 아! 어 막 그치 막. 아 그렇게 웃으면 안 되니 막 이러면서 해야지. 아 매드 사이언티스트 타입으로? 어 약간 감정이 없어 사람이. 저기 쪽지 오케이 알피스가 남긴 쪽지다. 손글씨라 읽기 힘들지만 넌 최선을 다했다. 저기 저번에 도와줘서 고마웠어. 있지? 너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 하지만 이런 말하기도 그렇지만 너희들만으로 내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진 않았어. 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더는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기 위해선 나 자신이 내 문제를 스스로 직면해야 해.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그럴 거야. 확실히 하고 싶어.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문제니까. 하지만 두 번 다신 내 소식을 못 듣게 되면 또 진실을 알고 싶으면 이 쪽지의 북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적어도 너희는 내가 저지르는 짓은 알아야 하니까. 쪽지는 여기서 끝났다. 여기 얘기하는 건지 북쪽이네. 네. 어허. 어? 어떻게? 나 살해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아 고도 급 강화라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저런 시스템도 저런 나레이션도 넣사니. 아니 저렇게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 나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지 지금. 그건 그렇죠. 살아있네. 예, 아 생각해보면 주인공 스펙이 굉장해요 진짜. 와 이거 뭐야? 다 읽으셔야 돼. 실험 기록 제 1번. 드디어 왕이 부탁하신 걸 할 때가 왔다. 이거 알피스가 읽은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힘을 발명할 것이다. 나는 영혼의 힘을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할게 그냥. 제가 해줘야 좀 더 여기 집중을 좀 하셔야 돼서 스토리에. 제가 해드릴 게 나을 것 같아서. 실험 일지 2번. 결계는 영혼의 힘으로 막혀있다. 안타깝게도 이 힘은 인공적으로 재현해낼 수 없다. 영혼의 힘은 오직 한때 살아있었던 존재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니 힘을 더 얻으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수밖에. 괴물의 영혼을. 야 괴물의 영혼을? 얘네들한테는 왕이 사람 목숨 쓰는 거 아니야. 실험 기록 제 3번. 우리 그 사람 인류로 치면은. 하지만 살아있는 괴물의 영혼을 추출하는 일엔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터무니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추출하는 순간 영혼의 주인이 파괴된다. 그리고 인간의 지속되는 영혼과는 달리 괴물의 영혼은 대부분 주인이 죽는 즉시 사라진다. 괴물의 영혼을 지속시킬 수만 있다면.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돼? 괴물을 막 자기들한테 시민인데? 보시면 알아요. 실험 기록 제5번. 해냈다. 청사진을 이용해서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그것을 추출해냈다. 이것이 인간의 영혼이 사후 지속되도록 해주는 힘의 원천이라 생각된다. 살고자 하는 마음, 운명을 바꾸리라는 다짐. 이 힘을 이렇게 부르자. 의지. 헐. 의지가 그 뜻이야? 그렇죠. 아하. 저거 처음 봤을 때 좀 소름 돋았는데. 난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그랬어요. 제 쪽지. 이거 먼저 읽을까? 바닥에 쪽지가 놓여있다. 다 읽을 수는 없다. 엘리베이터.
전원 끊김. 중간 문으로 들어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중간 문이면은 일단 이거 읽읍시다. 동력실. 아하. 끝. 왼쪽인 것 같죠 여기? 음흠. 응? 갈 수 있나? 갈 수 있죠. 아하. 실험 기록 제6번. 아스고어는 도시 밖의 괴물들에게 쓰러진 괴물들을 달라고 부탁했다. 아, 죽어가는 괴물들? 오늘 그 몸들이 도착했다. 아직 혼수 상태다. 그리고 곧 그들은 먼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의지를 투하하면 어떻게 될까? 목숨을 단 뒤에도 영혼이 남아있는다면 자유는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어찌 죽어가는 애들로 했다 그거네? 그쵸. 걔네들이 허락했대? 그건 그럴걸요? 실험기록 제9번. 문제가 생기고 있다. 먼지로 변한 몸이 없어서 영혼을 뽑아낼 수 없다. 유족들에게는 장례식 때 쓸 먼지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묻기 시작한다. 아, 먼지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정확히.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설명을 안 해줬나 보네. 그냥 쓰러진 저기를 가져온다고. 나쁜 놈인데? 바닥에 쪽지가 놓여있다. 다 읽을 수는 없다. 싱크대에 떨어졌어. 읽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어떤 스위치 같다. 가운데 붉은색의 틈이 있다. 밑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 싱크대를 건드리세요. 세 개다. 오케이. 너는 싱크대에 물을 틀었다. 싱크대에 물을 틀었다. 너는 싱크대에 물을 틀었다. 어? 허! 허! 와, 뭐여? 영혼인가? 뭔가가 다가온다. 어떡하지? 뭐 그냥 합니까? 네, 해서 아무거나 하자. 아무거나. 휴대폰? 너는 휴대폰을 꺼냈다. 수화기로 목소리가 들려온다. 우와, 이거 뭐야? 야야야, 야, 피 엄청 나라. 아이고. 와, 이런 거야? 어떡하지? 행동 가죠 뭐. 다음에 잘 피할 수 있죠? 오케이, 거절하기. 아니? 잘 피해요.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잘 피해. 이거 너무 어려워. 괜찮아, 괜찮아. 됐어. 오케이, 됐어, 끝났어.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와. 순간 이런 패턴인지 몰랐어. 뭐 있다. 이제 그 빨간 거에다 끼워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거기다 끼워넣는구나. 그러면 이 왕도 조금 그러네. 빨간 열쇠가 구멍에 완벽하게 맞는다. 됐어요, 가면 돼요. 계속 갑니까? 네, 계속 가세요. 오케이. 가족들한테 허락받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애들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마루 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겠죠? 아, 우리 너 죽어가는 너희 가족들을 데려와도 되냐? 라고까지만 물어보고 정확한 거 아마 설명 안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설명하고 데려간 게 아니니까 이게 빨간색만 네. 활성화됐네? 네, 네 개 다 활성화 시켜야 돼. 어허. 그러니까 초록색이랑 지금 파랑색이랑 주황색이었던 것 같은데. 실험 기록 제 12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계속해서 의지를 투여해봐야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실험기록 제13번. 몸뚱아리 중 하나가 눈을 떴다. 살아났단 얘긴가? 한번 저 침대에 좀 누워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 그 말고요, 밑에 있는 거. 아하. 그냥 편안해 보이는 침대다. 눕죠 뭐. 오케이. 그냥 편히 잠깐 쉽시다. 아, 잠깐 목 좀. 오케이. 아이, 계속 누워 있으셔야죠. 그래야 됩니까? 네, 그래야 제가 마음 편합니다. 자기 시장은 지금 누워 있자는 거야 지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 허리도 좀 돌리고 잠깐 그렇게 합시다. 오, 이 뭐야 이거? 아, 어서와.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졸음샷. 오케이. 아, 충분히 쉬었어요. 이제 갑시다. 저기 비뚤어진 침대 보이시나요? 이불? 비뚤어진 이불. 어디? 밑에 밑에 그 밑에. 아, 오른쪽 맨 오른쪽 거. 중간 맨 오른쪽 거. 얘요? 얘? 예, 걔. 아니 아니 위에 바로 위에 거. 얘 거요? 예, 걔. 아, 아 위에가 살짝 이렇게 됐구나. 클릭. 오케이. 노란색의 열쇠가 있다. 오케이. 갑시다. 이제 아무데나 가세요. 자동적으로 껴졌나 보다. 네, 저장하고 이제 아무데나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나 보구나. 저거 이거 안 읽으셨죠, 저거 아직? 아, 그러네요. 실험 기록 제 14번. 쓰러졌던 괴물들이 눈을 떴다. 모두 아무 일도 잘못된 게 없다는 듯이 걸어다니고 대화를 나눈다. 어, 뭐야? 살아났단 얘기야? 죽은 줄 알았는데. 좀비 된 거 아니야? 실험 기록 제 15번. 이 연구는 이제 막다른 길에 온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해피엔딩을 끌어낼 순 없을까? 영웅과 보관함들을 아소고에게 보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전화해서 모두가 살아있다고 전했다. 개이득이네. 내일 모두를 집에 돌려보낼 것이다. 실험 기록 제 16번.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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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끝이야 이게? 네. 어, 뒤에 내용 개 궁금하네. 더 있는 거 아니야? 없구나. 오. 잘 안 가죠 앞에가. 오오오오 어. 뭐야 이거. 야, 뭐 너무 야해. 죄송합니다. 예. 왼쪽 왼쪽 왼쪽. 아, 왼쪽입니까? 아, 아니다. 여기서는 저 한번 가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세이브하는 데 있네. 저 위엔가 본데. 뭐야? 함정이지. 아이 미친. 새콤달콤한 레몬향이 난다. 레몬 브레드. 얘는 흥얼대. 아니 잠깐만. 얘 뭐였더라? 몸풀기. 오케이. 너무 많아서 틀릴 수도 있겠는데. 아, 뭐야 이건. 이빨 없는 곳으로 피해요. 이빨 없는 곳.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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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이런. 사이렌? 사이렌인가 이거? 이건 흥얼대기? 흥얼대기? 이거 죽지 않을 자신 있어요? 안 죽지 당연하지. 이것도 이..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와, 아이템. 아! 아이템 하나, 아이템 하나 빠나. 아, 뭐야 패턴이 다르잖아? 와, 패턴이 다를 줄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와! 이거 행동, 되게 많이 나네. 갈까? 뭐지? 아, 뭘 해야 되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죽겠는데 이러다가? 아, 어떤 걸 해야 되지? 이건 약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포옹 풀기? 울기? 포옹 풀기인가? 울긴 아닌 것 같아 왠지. 포옹 풀기 갑시다. 그래요, 포옹 풀기 갑시다. 아, 근데 이번에 죽을지도 모르겠어. 화이팅. 패턴이 너무 어려워요. 네, 펴고. 아, 아이고, 뭐야. 아! 아, 저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아, 자동적으로 밀리는 줄 알았어 나는. 그러니까 피하고서 바로 또 위로 올라. 아, 그러니까 바로 또 중간으로 와야 돼. 안 그러면 또 튀어나오는 걸 바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저기 자동적으로 네. 밑에 가지면 살 줄 알았어 그냥. 오케이. 어, 아까 여기로 갔죠? 어, 네. 쟤는 근데 그냥 안 건드리면 되겠다 그러면. 아니, 건드려야 돼요 무조건. 진짜? 네. 뽕 풀기 갑시다. 야! 오우! 야, 이거 장난 아니 힘들다. 안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원래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얘? 아, 세 번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세 번 정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몸풀기, 흥얼대기, 포옹풀기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세 개를 하나하나씩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건 진짜 뭐야?
오우. 그럼 템 먹읍시다. 예. 아끼지 마세요. 아낄 필요 없어. 얘네들 흰색은 뭐 다 쳐도 되네. 나랑 다도 이상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뭐였지? 포옹풀기랑 몸풀기 했나? 그런가?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지금 뭐였죠? 흥얼대기 한거 같은데 내가? 내가 흥얼대기 했던 거 같아. 몸풀기 갑시다. 오케이. 어 흥얼했대. 맞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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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케이. 나? 어 됐나 보다. 됐나 보네요. 그렇지. 어. 야 돈을 안 줬어. 의지 추측의 상태 비작동. 아 여긴 어. 아니에요. 아 여긴 아니에요? 저 의지 추출기 있잖아요. 네. 아마 저게 그 아까 센지 연구실에 있던 것과 비슷한 것 아닐까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아 여기 바닥에 쪽지가 놓여있다. 다 읽을 수는 없다. 시트 아래. 이건 아까 침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찰칵. 아 찰칵. 노란색 열쇠 넣었고요. 네 넣었어요. 실험 기록 제 4번. 인간의 영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성 근처를 탐색하는 데 그쳤다. 이상한 테이프를 발견했다. 아스고어가 본 것 같진 않다. 그가 보면 안 될 것 같다. 저거 TV. 네. 오케이. 순서대로 봐야겠지? 그쵸. 우와 영상 나와? 저기 이거 그거 아니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엄마몬 같은데? 그러니까 예 하세요 마모님이. 그러면 저기 거리 일어나봐요. 응? 아 이건 저예요. 무슨 일이요 여보? 어 그리고 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 대사네요. 아 그래? 네. 쉣. 갑자기 까먹었다 어떻게 네. 된지. 당신 반응을 아닌가? 당신 반응을 찍고 싶어서 그랬어요. 거리 내 사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물이 뭐예요? 당근 맞소? 아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물은 이미자예요. 어미자. 어미자예요. 이해했어요? 다시 자러 가시구려, 여보.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히히히. 그냥 한 거야 내가 알아서. 아니 알겠습니다. 참 진짜 덕후처럼 그럴래? 아니 진짜 잘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아 만약 제가 개였다면 무슨 품종이었을까요? 모르겠소 여보. 무슨 개일 것 같소? 전 엄마 시안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가져 기쁜가 보구려. 뭐 계속 이런 농담을 하다보면 언젠가 당신은 유명한 코모디언이 되겠구려. 차러 가야겠어. 에이 왜 그러시오 도리. 재밌전쏘. 알아요. 그냥 장난친 거예요. 잘 자요 여보. 잘 자시오 여보. 어머나 녹화하기엔 너무 어두웠겠구나. 이걸 녹화했나봐. 그 백추님. 네. 중간에 제가 하다보면 네. 그 약간 좀 제가 오키를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예. 살짝 발음을 그렇게 하는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2번. 좋아 마문 준비됐어? 무서운 표정 지어봐. 으악! 얘는 그 공룡인가? 아닐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잠깐 렌즈 뚜껑 패는 걸 깜빡했어. 응?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아 제발 장난 그만 좀 쳐. 그래서 마문이 무서운 표정 쓰셨어요? 아니요.